안녕. 분위기 있으면 다 언니야. 민정이야. 술보다 분위기 제한은 세워야 반가워. 분녀. 비웃으시니까. 안녕. 나는 분위기 잡으려다가 위기만 남은 수정이야. 안녕. 나는 이렇게 머리만 정리해도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범규라고 해. 반가워. 아, 머리 아 이렇게 이렇게. 한소희님, 투파의 노제님이 분위기가 그렇게 예쁘더라고. 냉하게 생겼는데 자기 일에는 또 열정적이고. 약간 영화배우 쪽에서 권지연 배우님 눈도 일단 깊어야 돼. 와, 내가 빨려 가더라고. 그리고 목소리가 또 잔잔하잖아. 맞춰킹 이러는데 BHC 갑자기 막 확 뛰어 보이고. 최근에 핫한 웨이비의 노제. 아. Yes I be you want me. Yes I be. 본인이 입는 스타일이라거나 처음에는 그냥 고양이 같다가 춤출 때면 갑자기 사자가 돼가지고 Yes I be you. 요새 핫하신 스리생에 나오는 장겨울 선생님. 어머나. 신현빈 어머나. 배우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수수하면서 예쁠 수 있지? 언니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차분하고 조근조근한 말투, 긴 머리, 호리호리하고 조금 마른 분들이 흘렸다가 죽었을 딱 이런 거. 어제 술이 안 깼네 아직.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눈이 깊어야 돼. 어 맞아 맞아. 나 이 말 하려고 그랬어. 아니 딱 눈을 봤는데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얇아 봐봐. 그러면은 목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되게 좀 조근조근하고 낮은 톤인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목소리 있잖아. 말이 좀 빠르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분위기 있다고 거론되는 건 난 주위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 중저음인 게 좋은 것 같아. 김서영 배우님, 김태리 배우님 약간 낮은데 딕션 잘 들리고 단순하게 목소리도 되게 좋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가치관이 정립이 돼서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 아. 그러니까 이걸 듣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걸 홀려. 몸태라고 해야 되나? 같은 행동을 해도 절도 있게 이렇게 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 누구는 좀 나 같은 사람은 좀 뚝딱거리거든? 분위기라는 게 사실 어떤 한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이잖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상 한 번에 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나는 헤어스타일 일단 무조건 장발이어야 돼. 웨이브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손님 이거 고데기예요 하는 그 정도. 너무 구체적이야. 아 뭔가 분위기라기보다 본인 이상형 아닌가. 예스 완전 오. 분위기 있는 사람 훅 들어오면 오 개쩌는데? 약간 이런 느낌. 게임에서도 보면 퀘스트 보스 못 깨야 될 것 같아. 친해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다가가고는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한 개씩 있는 거지. 그거는 진짜 약간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아무리 명품 걸치고 해도 안 돼. 어, 맞아 이게 보는 틀이가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은 완전 그 우디향 진한 리치향수처럼 느껴지는데 마치 내가 디퓨저처럼 느껴져. 한 달 지난 디퓨저 있잖아. 결국에는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잖아 나중에. 결국엔 사람 다 똑같아. 맞아. 그리고 오히려 깨질 때 오히려 거기서 오는 반전 매력들이 있어. 맞아. 오히려 이제는 그런 사람을 찾아. 친해진 다음에 거기서 깨지는 그 과정을 즐겨.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좀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고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실수를 하거나 말투가 좀 순하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오는 반전에서 오는 귀여움. 남의 분위기를 따라하지 말고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아이유병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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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육포 어제 먹은 거 아직 안 씹은 거 아니야? 잠깐 빵 터지니까 나도 빵 터져가지고. 새들 분위기는 이 뒤통수 같은 거야. 남들이 볼 수 있지만 나는 볼 수 없거든. 본인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도록 하자. 그 이제 뭐 분위기 그러는데 뭐 분위기 책으로 뭐 요즘 뭐 분위기 있는 남자 되는 법 여자 되면 이런 거 많더라고. 아 진짜? 교보문고 가다 봤거든. 아 그거 읽으면 뭐가 나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 읽는다고 절대 안 돼. 아 나도 똑같이 생각해 진짜. 자 유튜브에 분위기 있는 남자 되는 법 절대 안 돼. 안 돼. 20대들 한 편을 더 봐라. 차라리 이 편을 한 번 더 봐라. 차라리 그냥 이거 한번 보고 아 세호 형 한번 따라하면 된다. 그거 아니야? 맞겠어? 좋아하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해요.